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부의 글로컬 30 사업 추진을 앞두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향후 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5년간 천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해 통합 논의가 한창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예비 지정 이후 두 달여 만에 충북대가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과 양 대학 통합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지원하면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글로벌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의 청주에 있는 캠퍼스와 우리 충북 지역의 중점 산업 분야의 특성화된 대학을 모델로 해서. 하지만 대학 본부 중심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북 대학교 위상 실추, 재학생 메리트 상실 등 학우 여러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9일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세 주체가 각각 통합 찬반 투표를 벌여 각자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생들은 이 중 한 주체만 반대가 많아도 교통대와의 통합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글로컬 초반에 학생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통합은 없는 일로 하겠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했지만 후반에 두 주체가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여기에 교수회와 직원회도 교통대와의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부나 총장의 어떤 그 독단적인 것 혹은 개별적인 의견이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지고 그 아래도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집회까지 예고하며 대학 본부의 통합 추진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충북대 교통대의 통합이 첫 난관을 만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기습 철거로 논란을 빚은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진실 규명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철거로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가 장소를 옮겨 청주시 임시청사 한편에 마련됐습니다. 비록 3.5m 크기의 작은 규모지만 유족들에게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진실 규명을 향한 희망의 공간입니다. 이 분향소 하나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 이 분향소도 차려지긴 했지만 기간을 솔직히 또 상의 중인 거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지난 1일 참사 희생자 49제 추모제가 끝나고 충청북도는 단 1시간 만에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습니다. 유족들이 청주시를 방문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청 직원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유족 동의 없는 기습 철거로 인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갈등만 키웠다며 철거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피해에 대한 수습과 회복,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까지라는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향후 분향소 운영에 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제 분향소 운영은 청주시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 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추석 명절 전까지만 분향소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분향소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오송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유족들에게는 그날 이후 여전히 시간이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송 참사와 수해 피해에 대한 수습과 또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야 할 때에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도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민 소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일부 교원들의 현행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로지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 학생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일 뿐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마다 숙박 예약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리조트나 휴양림 할 것 없이 예약이 거의 100% 마감된 상태인데요. 석 달 전부터 이미 예약이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지점을 둔 단양의 한 리조트입니다. 825실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로 추석 연휴 사전 예약은 세 달 전 이미 마감됐습니다. 보유 객실 수보다 더 많이 예약된 날도 있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권과 수도권이랑 좀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숙박업소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하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치 좋고 입소문 난 곳은 벌써부터 만실인데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연방 문의까지 늘고 있습니다. 손님은 또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받질 못해요. 한 달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주요 관광지마다 추석 연휴 숙박시설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황금 연휴까지 겹치면서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 곳이 늘고 있는 겁니다. 소서남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 개시 당일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양은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는 만큼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에는 추석 연휴 동안 야간 개장을 통해서 단양을 방문하신 분들이 저녁에도 보름달을 보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모처럼 맞이하는 6일간의 황금 연휴에 도내 관광지마다 찾는 발길들이 넘쳐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계절은 이제 수확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참 농사짓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과 농가는 탄저병까지 심하게 돌아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바람에 가격이 껀충 뛰어 추석 물가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 이어야 할 사과 과수원. 과수원 바닥에는 시커멓게 썩은 사과가 널브러져 있고 나무에 달린 것도 대부분 갈색 반점이 생겨 썩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탄저병에 걸린 사과들입니다. 방제 작업을 두세 배가량 늘리고 주기적으로 과실을 솎아냈지만 긴 장마와 폭염에 탄저병을 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맘때 수확하는 홍로 품종은 지역에 따라 감염 비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예 추석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아예 사과가 탄저 때문에 다 떨궈갖고 아예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1년 내내 야근 쳤는데 건진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수확이 가능한 사과도 봄철 냉해 영향으로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만큼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사과 반입량은 뭐 3분의 1 정도뿐이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보고요. 사과값은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흉작에다 탄저병까지 겹쳐 수확기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곧 추석 장보기에 나설 소비자들도 물가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충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7월에 비해 1.2%포인트 올랐습니다. 3%대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1%, 밤 44%, 택시요금 23%, 전기요금 25%,
도시가스 요금이 20%나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체제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청주지청 관내 체불액은 올해 7월 기준 2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한껏 높게 제시한 충청북도가 출산 육아수당 지급에 이어서 추가적인 결혼과 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과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 미혼모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청북도의 출생아 수는 3,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명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시도는 23명이 늘어난 전남과 함께 단 두 곳뿐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충북은 0.87명으로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충북의 출산율 그 반등 효과가 큰 것은 금년 5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육아수당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가적인 결혼과 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년간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신혼부부 5천 쌍에게는 결혼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97명의 5년 만기 수령자가 나온 행복 결혼 공제 사업 대상도 기업체 근로자와 농업인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합니다. 또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시군의 산모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 가정에 대해 최대 3년간 100만 원씩의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출산 전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합니다. 결혼 대책 3가지와 임신, 출산 2개 사업, 미혼모 지원 사업 5가지 등 10개 사업으로 1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북도에서 그 마련한 그 시책의 총 그 수혜 금액이 물론 이제 결혼 공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입해서 본인 부담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까지지만 전체 총 수혜액이 1억 원에 상당하는 지난달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한 충청북도는 이번 결혼 출산 대책에 이어 인구 대책 3탄인 돌봄과 다자녀 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청주시 복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리가 복합 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청사진에는 아파트를 2개동 28층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왕에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조성할 거라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 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리는 상업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거나 덜하기 때문에 최고 40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LH는 제2종 주거지역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층고를 28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개동 238세대로 59제곱미터가 153세대, 84제곱미터가 85세대입니다. LH가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정을 한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그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내진 설계 등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기능 복합 거점을 조성해 이곳을 청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238세대 규모는 만족스러운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그린스타트업 타운이나 스마트 오피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감안할 때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면적을 넓힐 수 없다면 초고층 아파트를 통한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주시는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LH 측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결국 협약도 맺어야 되고 어떻게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지구단위 지정 전까지는 좀 계획도 수정은 가능한데 몇 층을 더 할 수 있나 한번 건의를 해보고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되죠. 한편 이곳에 공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해 청주시는 이미 수년 전 검토한 사안이지만 인근에 명신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공원 조성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도로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추후 개발 과정에서 구름다리 등 명신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송 첨단 임상시험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46억 원이 투입된 오송 임상시험센터는 연구병동 80병상과 검사실, 분석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 입주기관과 기업들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비 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수산물 시식회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시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어회와 전복회 시식행사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단 측은 다가오는 추석 임직원 선물도 국산 수산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6.25 참전 용사 2명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은 분은 고 이상린, 고 박서경 참전 용사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나 유가족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직지와 한지, 한국의 인쇄 및 종이유산 특별전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의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난 4월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와 공동주관 협약을 통해 성사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특별전에 직지의 원본 상태에 가까운 이른바 복본 두 종을 선보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